장동민이 돈에 얽힌 유세윤과의 끈끈한 의리를 털어놓는다. 오는 15일 방송되는 티캐스트 이 채널 한국사람 3회에서는 K마인드를 주제로 외국인 출연자들이 한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의리 테스트를 진행한다. 한국사람 멤버들의 브이로그를 보다가 장동민은 유세윤을 가리며 실제 에피소드를 불어놓는다. 장동민은 유세윤에게 큰 돈을 여러 번 빌린 적이 있다. 유세윤은 숨도 안 쉬고 단번에 알았다며 돈을 빌려줬다고 말한다. 그러면서 워낙 오래 알고 지내고 서로 믿음이 있어서라고 진한 우정을 자랑한다. 하지만 유세윤의 화답이 반전이다. 그는 장동민은 개그맨 동기 친구들이 일이 잘 안 풀려서 돈이 없을 때 몰래 친구 집 창문에다가 돈을 던져놓는 스타일이라며 치켜세운다. 이어 크게 알고 보니 다 내 돈이었다고 말해 웃음을 안긴다. 한국사람 3회에서는 K리와 K양심 등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인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공개될 예정이다. 터키에서 온 젤은 독일의 플로리안이 새로운 멤버로 투입돼 더욱 흥미로워진 한국사람 3회는 15일 오후 8시 50분 티캐스트 이 채널에서 방송된다. 유세윤 장동민이 데뷔 17년 만에 공동 MC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한국사람은 외국인 출연자들의 한국 생활 브이로그로 풀어가는 K로그, K로그 토크쇼다.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외국 출연자들의 시선을 통해 진짜 한국의 모습을 살펴본다. 매주 금요일 밤 본방송과 함께 웨이블WAVV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며 이 채널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새 소식을 만날 수 있다.